Stalkers. 안녕하세요, 이집트 스톤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니트 4종류와 코디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4종류 니트와 함께합니다.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기존 할인가에 추가 할인까지 받아왔는데 코드는 이따 알려줌. 아, 철TV, 저 철TV.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서머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펀칭 니트 하프 가디건. 과감한 펀칭, 그물 같은 실루엣의 니트들이 작년 시즌부터 계속 보였어요. 이런 제품은 액세서리 같은 느낌, 패션 조미료 MSG. 아무래도 구멍이 슝슝슝 뚫어있기 때문에 레이어링하는 맛이 즐거워요. 그물 같은 니트 조직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코튼 백으로 터치감은 덥지 않아요. 하지만 부드럽고 바삭, 쾌적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어서 지금 입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면 니트이기도 하지만 루즈한 실루엣, 드롭된 숄더, 요렇게 쭉 떨어지는 맛이 이뻐요. 개인적으로 반팔 니트는 몸통 실루엣도 중요하지만 소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소매 기장감이 짧고 타이트하면 클래식하고 머슬핏, 요게 자칫 잘못하면 올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벙하고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뽀짝한 느낌? 버튼식 가디건인데 상단 단추만 이렇게 금속 이렇게 뽀짝 디테일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풀으면 요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면 요거는 그냥 당장 해변가로 달려가서 요것만 입어주세요 하겠는데 뭐 티셔츠 입읍시다 여러분. 요 제품은 아더컬러 티셔츠로 레이어링을 하는 맛도 있지만 똑같은 톤으로 레이어링을 했을 때 그 텍스처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올블랙 룩을 연출하실 때 블랙 티셔츠 받쳐 입고 가까이서 다가가보면 그물이 있고 그런 느낌? 그리고 루즈한 실루엣에 포인트 데님과 매칭해주셔도 되게 좋은데 만약에 아더컬러 티셔츠를 사용한다 하신다면 이너 티셔츠와 슈즈를 톤을 맞춰주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요 니트 살짝 풀어 헤치면 약간 힙한 감성도 낼 수 있으니까요. 무난한 룩에다가 살짝 풀어 헤쳐가지고 에일리언 선글라스 써주면 힙! Stalkers. 다음은 데미지 디테일이 포인트인 카라 폴로 니트.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두께감도 얇고 시원한 터치감에 바람이 중중 잘 들어오는 니트 원단감이에요. 실루엣은 루즈하고 드롭된 숄더. 소매 밑단에 립자임이 들어가는데 밑단 쪽 립이 좀 더 굵직하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게 조인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습니다. 카라도 깔끔하게 들어가 줬고 단작도 깊숙이 파인 듯 하나 버튼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을 원하시면 풀으시고 아니면 닫고 이랬다다다다. 요 니트 포인트는 데미지 디테일인데요. 요거를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절로 망가질 일은 없으나 옷을 입으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손가락에 이렇게 막 끼는 거 조심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치 찢어진 청바지에 발가락 넣다가 막 더 찢어지는 그런 현상? 그거 피하시라고요. 블랙 컬러, 아이보리 컬러 두 제품은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버튼과 데미지 디테일 때문에 캐주얼한 룩에는 무난하게 잘 묻고요. 난 여름에도 올블랙로 고소하겠어 하시면 요 제품 얇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좀 심심해? 그러면 포인트 데님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 나중에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 시원한 슬랙스, 블랙 슬랙스에다가 이렇게 세레빡 끌어주면 이제 저 남자는 이렇게 더운데도 올블랙을 고수하는 어? 차가운 남자구나. Stalkers. 마지막은 좀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박시한 티셔츠를 상상하시되 니트 짜임이어가지고 텍스처감이 있는 오버사이즈 티셔츠인 거지. 루즈한 실루엣에 드롭된 숄더, 그리고 소매통도 길게 나왔고 총장도 좀 짧은 편입니다. 요 제품은 어깨 라인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실루엣인데 요게 말이죠? 태평양 어깨 듬직하게 만들어주는 디테일 포인트예요. 아크릴 코튼 혼방사로 두께감 자체도 도톰하게 나온 편이라서 체형 보완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실이 한 가지 색감이 아니에요. 투톤 원사를 사용해줘서 네이비에는 블루와 네이비 컬러감이 이렇게 막 섞여있고 아이보리 컬러에는 아이보리와 베이지가 막 섞여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지. 그런데 소매 밑단 립 쪽은 한 가지 컬러로 포인트 디테일. 양쪽 립도 두껍게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더 편하게 티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실루엣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 컬러감 화사하잖아요? 아싸리 화사하게 입어. 크림진이나 크림계열 슬랙스랑 매칭을 해줘서 모노크레메틱 룩. 블루 컬러는 연청이나 흑청과 매칭을 해줘서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거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르게 가고 싶어 하시면 브라운 컬러감이나 베이지 톤의 슬랙스, 좀 볼륨기 너벙한 거 거기다 스웨이드 슈즈까지 입어주면 시티보이 맛.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여름 입을 수 있는 니트 4종류와 코디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니트류도 입어주세요. 나중에 여름 오면은 반팔만 주장장 입어야 돼. 추천드린 만큼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전 컬러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아! 할인 코드! 짜잔! 매종미나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존 할인가에 추가로 8,000원이 이렇게 막 깎이는 그런 쿠폰이니까요. 5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제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겨터파크로 개장하겠습니다! 미치겠어, 요즘 겨드랑이 땀 너무 나.